가짜야. 그러네 그러네 헤어지는 게 그래. 한 명도 없이 내게 다가와. 잘했어 이거야. 류생환의 보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보컬 레슨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고추 갑니다. 고추바. 고추바라고? 으륵 잡차. 고추바. 와. 왔어? 와. 당신의 목소리. 들었죠? 네. 오징어 게임.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기초부터 잡을 거예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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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이제 발성,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내는 방식. 네. 그동안은 좀 일부러 어려운 거 가르쳤었는데 오늘은 기초부터 이제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고음 내는 법 궁금했죠? 고음. 네네. 고음 내는 법. 오늘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그냥 고음 다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컬 좀 워밍업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워밍업 하는 방법도 소리 내는 방식을 알아야지 워밍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워밍업을 했었을 때 더 몸이 잘 풀려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소리 내는 방식을 모르면 워밍업 하다가 목이 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힘을 줘서 소리를 내죠. 자,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아가 아니라 이걸 편하게 넣는다면 어때요? 아우 네 뭔가 되게 편하죠? 편하고 바이브레이션도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수업했는데 연습 잘하고 있죠? 오 나쁘진 않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방식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자 뭐예요? 우선 모든 발음은 아보단 어 아보단 어 어로 어로 잡는데 포인트를 포지션이 어디냐면 사운드 포지션이 자 이러면 지금 소리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죠. 무겁지? 네. 어가 아니라 가벼운 포인트 더 높여서 자 음정부터 잡자. 자 도부터 잡자. 도 높아. 오케이 좋다. 근데 지금 너 이렇게 됐잖아. 이거를 작고 가볍게 내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발음은 멈으로 하자. 멈. 더 높여. 작게 내봐. 그렇지. 그 포지션이야. 가볍지. 그렇지. 그 돈이야. 그걸로 길들여야 돼. 시작. 다시 너무 좋아 시작. 오케이 음정도 맞아 지금 잘했어. 아이고. 이걸 이제 파세토로만 하면 Why you answer me? Answer me? 이렇게 하는데 Why you answer me?
일단 포지션은 이쪽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포지션으로 그대로 스케일을 한다면 야 이번에 싹 잘했어. 개 잘했어. 그대로 느낌 좀 오지? 어어어 그쪽으로 계속 보내야 돼. 오케이 일단은 좀 더 작게 해주자. 더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제 맥락이 나야지. 사운드 포지션을 느껴봐봐. 제자서 가벼워 무거워. 부세신이 탁 이제 자고 그치? 땅 이쪽이 이쪽 이쪽 어 Can you help me say G? 야 들어봐 Jesus Help me say Jesus Jesus 이거를 팔센터로만 내면 Jesus 인데 잘 들어봐. 포지션이 저기야. 제자. 그래서 이게 중간 느낌 소리로 넣을게. 제자. 이거거든. 느껴져? 중간 느낌? 중간 느낌 아직 안 들린 것 같아. 아니 내가 낼 때. 아 그럼 내가 들리지. 네. 이게 완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자.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딱 포지션 딱 잡아놓고 힘을 헛 하면 Jesus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이건 나중에 이거는 뭐 지금 그래서 모든 포지션을 일단 낮은음부터 고음까지 다 여기로만 잡아서 봐봐 낮은음도 네. 더 가볍게 해봐. 작게 멈추자. 그 포지션이야. 엄청 생각한 것보다 어때? 가볍지? 네. 이게 네 것이 돼야 돼. 생각 없이 네가 만약에 노래하면 생각 없이? 하면 이거보다 가벼워져 무거워져. 가벼워질 것 같은데 계속 이 포지션 잡으면? 아니 연습 안 하면 만약에 연습 안 하면 계속 무거워 더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네가 이거를 계속 하면 이쪽으로 계속 보내다 보면 Why you to stay with yourself the night before 이게 사복타보 도거든? 되게 높은 음인데 이걸 나중에 할 수 있어. 아무튼 다시 잘했어! 이거야! 이거야! 편했어 안 편했어? 편했어. 너무 편했지? 네. 그 느낌 그대로 올라가 볼게. 시작!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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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거워졌지? 들려줄게. 네. 다시 시작 더 낮아 일단은 이게 길들여져야 돼. 그러다만 그쪽으로 이 성대가 그쪽으로 붙을 거야.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안 나와서 이걸 지금 힘으로 억지로 해버리면 봐봐 이렇게 해버리잖아. 또 그쪽으로 되거든. 그걸 아예 버려야 돼. 오케이. 네. 다시 시작. 됐다. 야 나중에 봐봐.
아까 안 된다. 지금 됐어. 야 그대로 한번 더 욕심내 볼게. 시작. 왜 그래 그래. 오케이 그대로. 작게 작게 더 작아줘야 돼. 아 풀렸다. 지금 풀렸지. 어 풀렸어.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이걸 계속 텐션. 텐션을 주는 거야. 잡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아 이렇게 풀렸잖아. 그래 팔세토가 된 거야 그거는. 이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음정을 더 높이 올리려는 것보다 그 생각하지 말고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봐봐.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더 가볍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해. 오케이. 이게 소리 쓰는 방식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힘으로 하니까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어 그래서 그래. 오케이?